난 지금 바람을 느끼는 게 아니야. 에너지를 느끼는 거야. 에너지 지식을 급속 충전해 드립니다. 에너지 드링크 최아영입니다.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고 인류의 생존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다 죽어! 탄소를 지금처럼 배출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위기의 지구 절망편을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지구 기온 1도가 올랐습니다. 무려 5천만 명이 물 부족 사태를 겪습니다. 지구 기온 2도가 올랐습니다. 바다에 면한 도시들이 가라앉았습니다. 점점 식량은 부족해지고 결국 모든 생물체의 멸종이 시작됩니다. 이 무시무시한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들지 않기 위해 인류는 늘 그렇듯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희망편을 봐야겠죠. 희망편의 핵심은 탄소의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바로 탄소 중립인데요. 탄소 배출해, 탄소 포집해, 탄소 배출하고 다시 포집해, 탄소 없이 에너지 만들어! 기업들은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주목할 만한 건 바로 아리백.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애플, 아마존,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단순히 자신들이 탄소 배출을 안 하겠다고 선언한 데 그치지 않고 이 아리백을 달성하지 않은 협력 기업들의 물건을 사지 않겠다고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유럽에서는 탄소 국경세를 도입해 수입하는 물건을 생산할 때 나온 탄소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거나 아예 수입 자체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탄소 중립. 이제 더 이상 방학수트 포스터로 만들던 낭만적인 과제가 아니라 현실로 닥친 문제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재생에너지 활용입니다. 땅, 불, 바람, 물,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한 마음을 모아 재생에너지 변신 완료! 건물 지붕에 김처럼 붙어있는 태양광 패널들, 우리가 재생에너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국제에너지기구는 2027년엔 태양광 발전이 세계 최대 전력 공급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태양광 에너지는 햇빛을 직접 전기로 변환하는 발전 기술로 빛을 받으면 광전 효과에 의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태양전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태양이 꺼지지 않는 한 계속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 김 붙었어요! 에너지 잘 만들게 생김! 태양광 못지않게 많이들 아는 또 다른 재생에너지는 바로 풍력이죠. 높은 산이나 넓은 바다에 나가보면 대왕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죠. 슝! 풍력 발전은 바람에 의해 바람개비, 즉 블레이드가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를 발전기를 통해 전기로 변환시키는 방법입니다. 발전기를 돌리기 위한 별도의 전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으면 나뭇잎과 가지가 흔들리는 정도의 산들바람만 있어도 전기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바람만 있으면 에너지 만들 수 있어요. 이 밖에도 태양열, 수력, 태양, 지열, 바이오, 폐기물 등 이미 있는 자연의 자원을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화석 연료를 바탕으로 인류는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현대 문명의 발전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죠. 이젠 또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에 걸맞는 새로운 에너지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쏟아지는 햇살도 흩어지는 바람도 에너지가 되는 세상!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에너지 드링크 오늘 충전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